이 우리 몸은 우리 몸과 마음, 색수상의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허망한 거거든요. 왜 허망할까요? 여러분, 깐나내기 때 여러분 몸과 지금 여러분 몸은 같은 몸일까요? 다른 몸일까요? 깐나내기 때, 응애응애할 때그 몸이 지금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끊임없이 물을 먹고 배설하고, 밥을 먹고 배설하고, 끊임없이 우리 몸을 중심으로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대지의 지수화풍, 외사대라고 하는 대지의 지수화풍과 내사대라고 하는 우리 몸의 지수화풍이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10년 전내 몸과 지금 내 몸은 다른 몸이에요. 어떤 데서는 7년마다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뭐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미립자의 생멸, 미립자가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간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찰나지간에 미립자는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바라보던 한강물과 지금 한강물이 같은 한강물일까요? 물은 다른 물이에요. 같은 강물에 손을 똑같이 두번 씻을 수 없다라고 하죠. 지금 손 씻은 물은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도 우린 지금도 한강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물인데도 같은 한강이라고도 불러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것이죠. 우리 몸도 20년 전, 30년 전 깐나내기 때도 나라고 김머식이라고 불렀고 홍길동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홍길동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그 홍길동, 이홍길동일까요? 그래서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업과 거기에 따른 보는 있는데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내가 20년 전에 누굴 한대 때렸어요. 괴롭혔어요. 그 20년 후에 지금 그 과보를 받았어요. 몸으로 보면 어때요? 세포 몸으로 몸의 차원에서 본다면 20년 전그 몸과 지금 이 몸은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나 업보는 있어요. 그 업을 졌으니까 거기에 과보를 받는 일은 있습니다. 근데 짓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은 자냐? 짓는 자도 따로 없고 받는 자도 따로 없다. 그 짓는 자와 같은 자가 동일한 자라고 할수 있느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깐나내기 때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란 말이죠. 세포가 완전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몸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몸이 내가 맞습니까? 몸은 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거든요. 팔이 뚝 잘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팔이 지가 잘려나간 거지. 몸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밥에 뭐 김치찌개 해서 공양을 하시고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아침에 먹은 밥, 김치. 이 김치가 진짜 김치일까요? 이 김치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김치라고 임시로 우리가 이름을 김치라고 부른 것뿐이죠. 사실은 김치를 김치로 무치지 않았으면 그냥 얘는 배추죠. 김치가 아닌 거죠, 원래. 배추이죠. 그러니까 김치라고 이름 붙이는 뭔가가 만들어지려면 배추에 사람이 노동력을 투여하고 뭐 갖은 양념들도 하고 김치를 막 김장을 해가지고 이걸 김치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는 사실은 뭐가 모여서 김치가 되었느냐? 배추와 또 배추가 자라려면 태양, 흙, 공기, 바람, 대지, 또 사람의 노동력, 고춧가루, 물, 모든 것들이 모여야만 김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즉, 김치는 실제 김치라는 뭔가는 없어요. 김치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놓으면 김치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김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 했을 때, 버스나 자동차는 실제 버스나 자동차가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동차 부품을 다 떼어가지고, 나사를 다 풀고 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떼어놓게 됐을 때 된다면 그냥 박히고 그냥 볼트고 너트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이지.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왔어요? 대지에서 온 것이죠. 각각 따로따로인 것인데 그걸 인연 따라 잘 조합을 했을 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뿐이지.
자동차 아닌 것들을 인연 따라 모아놨을 때만 자동차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는 없죠.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고, 여러분 지금 당장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 삶에서 공기를 싹 뺏어가면 여러분이 바로 죽겠죠.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나는 없어요.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없어집니다. 대지의 지수화풍이 끊임없이 인연 따라 조화롭게 인연을 화합시켜 주니까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나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모여놓은 것을 나라고 우리가 이름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이 색신도, 색신을 유지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도, 내가 아침에 김치를 먹었든 밥을 먹었든 그것들 또한 김치가 아니고 밥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아니고 나 아닌 것들이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내가 나라고 착각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은 허망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고 불러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것이다.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무생법인,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 생한 바가 없다라는 게 법의 도장이다.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다, 실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가 났다, 실제 그 화가 진짜 있을까요? 화가 났다라는 그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화라는 것도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소리가 인연 따라, 이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어디 갔죠? 이 소리는? 좀 전에 그 소리는? 본래 없었다가 인연을 화합시키니까 이렇게 소리가 생겨났다가 인연이 떠나가니까 이 소리도 사라졌어요. 이 소리를 붙잡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어요. 좀 전에 이 소리와 똑같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잡을 게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난 이 소리가, 스님이 때리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때려주세요. 안 때려주면 저 화낼 거예요. 막 화를 낸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이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냥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집착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제 아니면 10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비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 실체가 없어서 내가 줄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로, 나에게 한 공격으로 조작해서 내가 쥐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이걸 무승자박이라 그래요.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묶는다.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어요. 무생입니다. 걸릴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다. 십이연기를 살펴보면요, 이 십이연기가 기가 막히게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지, 실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생겨났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죽는 걸까요? 태어났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는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한다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고 실패한다는 망상이 일어날 뿐이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는 무생이에요. 그 허망한 망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십이연기예요.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짜 있는 것처럼 허망한 망상이 일어날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착각이거든요. 유생노사,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만들어내고,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망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생겨났고, 이게 나고 내가 태어났어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라는 망상이 생기고, 죽으면 괴로워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몸은 거짓된 것이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허망하게 이 몸은 생멸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생멸한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마음도 생멸하잖아요. 수상행식도 생멸합니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그리고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인연생 인연멸은 연생무생, 인연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근데 그걸 진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서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존재라는 망상이 생기니까 존재가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둘로 나뉘기 시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돈도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생긴다, 이런 거대한 생로병사라는 허망한 망상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 허망한 망상이 없다면, 허망한 망상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본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허망하게 생겨났다, 허망하게 사라지고, 그냥 사라진 것과 똑같이 어제 누가 나한테 했던 욕도 그냥 똑같이 생겼다 사라졌을 뿐, 내가 쥐지만 않는다면,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도 마찬가지다. 이것과 여러분 몸뚱아리는 똑같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소유하는 소유물, 돈, 명예, 권력 똑같습니다. 자식이 태어나고 죽었다?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다. 일체 유의법,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지금 이 소리가 물거품과 같은 것처럼, 실체 없이 허망하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이 우주도 삼라만상 모든 것이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갈 뿐이다. 그런데 그걸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나고 저건 너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넌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줘야 돼, 내 인생을 돈을 더 벌어야 돼, 나 인생은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몇 살까지는 살아야 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서 자기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하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괴로움이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라는 망상이 반복된다.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